시작부터 네.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네. 방법과 네. 세상 간편하게 네. 세상 간편하게 네. 세상 간편하게 네. 담아봤습니다. 배달 용기에도 이렇게 담았는데 이게 열자마자 냄새가 제가 좀 죽돌이거든요. 죽돌이세요? 100g 하면 500원 정도? 100g 하면 500원! 네. 자 출발! 안녕하세요, 최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인의 이호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싱싱하고 아주 담백한 토파가라가 왔습니다. 아픔 주지도 않고, 네. 겁 주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아주 고급진, 아주 품격이 높은 그런 푸아그라가 왔습니다. 품을 사랑하는 기업, 그리고 오리도 사랑하는 기업, 네, 주식회사 선인, 우리 또 이호준 셰프님과 함께하는 오마카세 시리즈, 바로 제 3탄! 3탄! 먼저! 푸아그라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네. 직전에 먹을 수 있도록 네. 크림 죽을 네. 푸아그라 라이스 포리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우 라이스 포리지. 네. 푸아그라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네. 방법과 네. 세상 간편하게 네. 네. 세상 간편하게 네. 세상 간편하게 네. 제품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우 그냥 막 저어가면서 네 저어가면서 같이 저으세요. 네 저어가면서 정성스럽게 쏙쏙쏙 집어넣은 다음에 아 거기에 아주 정성스럽게 끓인 제품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네, 세상 간편하게 이걸 꼭 껴야 되는군요. 세상 간편하게 그 업장에서 불을 쓰기 어려운 매장이나 네. 또 환경적으로 조금 조리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매장에서 네. 쉽게 또 하실 수 있도록 제품으로 또 만들어 봤습니다. 세상 간편하게. 그리고 제가 요즘에 사실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네. 혹시 절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게 아닌가. 제가 최팀장님 생각을 하고 네. 네, 요만큼 메뉴를 소개해 주시고 네, 푸아그라 크림죽은 네. 버터로 볶은 양파에 네. 크림, 우유, 푸아그라 스프레드를 넣어서 네. 소스를 만들어요. 오. 그다음에 거기에 쌀을 넣어서 만든 어떤 동서양의 만남? 동서양의 만남? 동서양의 만남. 네. 동서양? 아, 네. 죄송합니다. 네. 푸아그라 라이스 포리지는 네. 제가 정성스럽게 끓인 죽을 네. 냉동시켜서 네. 6g짜리 블록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지금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제품인 거죠? 라이스 네. 포리지. 지금 보면은 블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블록으로 만든다 보면 네. 조리가 전자레인지 조리도 가능하게 만든 제품이라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녹이면 바로 죽.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었으니까 네. 이 6g으로 굉장히 지금 작아요. 너무 아기자기해. 귀엽죠? 예, 사탕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제 좀 차갑지만 네. 편하게 녹일 수 있지만 길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면 네.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네. 만들다 보면 네. 녹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작게 만들면 그 녹이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끔 대표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대표님. 네. 사랑. 와 여기서 그럼 나도 사랑해요. 요즘에는 이제 이제 아픈 사람들만 먹는 죽이 아니라 네. 요즘에 한 끼 식사로도 죽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부담스럽지 않고 네.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죽 전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본죽이라든가 죽이야기. 그런 죽 전문점에서 어떤 배달 컨셉 또는 거기에서의 어떤 신메뉴로 좋은 아이템으로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네. 재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소스를 만드는 재료는 푸아그라 스프레드. 네, 스프레드. 디비 쿠킹 크림. 네. 우유. 네. 버터. 네. 양파, 네. 소금, 후추, 식용유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소스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제 죽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네. 또 재료가 또 필요하겠죠. 이 소스를 만든 이후에 쌀이 들어가고요. 네. 여기에 피카이츠 우동주유가 네. 들어가고 네.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간은 약간 우리 우동주유를 가지고 네, 맞아요. 간을 맞추시는 걸로. 베이스를 좀 잡는 거죠. 베이스 직접 또 만들어 보고 두 가지 한번 맛도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푸아그라 크림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반찬 3종이 또 여기 앞에 있고요. 네. 이 지라스리스. 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영상을 너무 많이 전해드려서 이제 대왕님은 정말 꿈에서도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캐주얼한 스시 네. 주실 때는 뭐 지라시 스시나 혹은 대왕 유부초밥 네. 등에 이제 같이 어울릴 때는 네. 좀 이게 메인이다 보니까 좀 작은 접시. 아, 이렇게 작은 접시에 네, 작은 이렇게 접시에. 해서 약간 이제 에피타이저처럼 네, 네. 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담아주셨고 그다음에 이게 반찬들이랑 같이 제공해 주실 때는 네. 좀 이제 큰 접시 담아서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배달 용기 네. 배달 좀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네. 배달 용기에도 이렇게 담았는데 이게 열자마자 냄새가 확 들어오네. 아, 제가 좀 죽돌이거든요. 아, 죽돌이세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제품으로 만드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그 완제품. 예, 네, 완제품으로만 돌려서 간단하게 네. 땡 하고 나온 거. 세상 간편한. 예, 세상 간편한 거. 그다음 요거는 직접 이제 네, 정성을 다해서 네. 만들어 주신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어. 이 풍미가 네. 이 크림이죠. 크림의 풍미하고. 아까 버터를 넣으신 것 같긴 한데 네, 이 버터, 크림, 그 다음에 푸아그라의 그 풍미 이 세 가지가 합치니까 끝났다. 비교해 보셔야죠. 그거 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죠? 네. 네. 이거 뭐 차이가 없는데? 일단 원가는 제가 한번 머리를 이렇게 굴려서 네, 머리를 써봤는데요. 네, 머리 막 굴려서요. 네, 100g에 한 500원 정도? 100g에 500원? 네. 오! 푸아그라 스프레드를 이용한 크림죽! 오늘 영상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또 한번 뵈야 되겠죠? 네. 스프레드. 푸아그라 스프레드를 이용한 네. 구하기 쉬운 메뉴들을 통해서 네. 푸아그라 어렵지 않네? 라는 네.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